안녕하세요. 정태환입니다. 제 그 미술 작품하는 창작 공간인데 이렇게 잔디가 있고 자연이 도시 속에 어우러지면서 주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 와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. 이 무인 카페는 도시 속의 시골풍의 컨셉입니다. 그래서 지붕 자체도 초가집이 형성되어 있고 특히 이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와셔서 자기가 커피를 타먹고 또 설거지하고 모든 걸 청소해놓고 가는 문화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특히 이곳은 북교동 예술인 골목에 있는 무인 카페로서 목포의 그 문화 예술이 숨 쉬는 이 골목입니다. 그래서 특히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이곳에서 문화인들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골목길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카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곳은 그 뒷문이 없는 곳으로서 오셔서 차를 마실 수 있고 또 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밤이면 문이 잠겨졌더라도 문을 끌고 와서 차를 마시고 또 문을 잠그고 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공간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